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태형자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또 사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아, 많이 했죠. 네. 오늘은 빠르게 10억 벌기가 아니라. 찔립니다. 벌써부터. 빠르게 실패하는 방법. 네.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맞습니다. 속쓰립니다. 뭐 휴지 필요하신가요? 휴지? 네, 지금까지 예, 하다가 접은 사업 뭔지 공개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향기방송예술아카데미라고 예, 한 10년 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1인 미디어가 별로 없었을 때예요. 너무 일찍 시작했군요. 네네. 그때 1인 미디어 양성하겠다고. 네, 그리고 동시에 시작한 건 사실 출판사였어요. 제가 이제 드라마,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네. 드라마 작가들은 시놉시스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시놉시스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없어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을 내서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되게 허탈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시놉을 너무 열심히 쓰는데 결과물이 없다. 드라마가 방영이 안 된다. 네. 이런 거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면서 그러면 내가 쓴 거를 한번 직접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또 그런 작가들을 좀 모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출판사랑 또 작가랑은 또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드라마 썼던 거를 책으로라도 좀 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또 말아먹었습니다. 아카데미, 1인 네. 미디어 아카데미 말아드셨고 네. 출판사 말아드셨고 네. 또 있다고요. 네. 아, 네. 또 출판사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자연스럽게 북 콘서트를 할 곳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아니, 재벌?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우스갯소리를 가장 빠르게 잘 망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출판사와 커피숍을 동시에 해라. 제 얘기였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로망이기도 하거든요. 출판사를 하면서 이런 북카페. 네네, 맞습니다. 그게 로망인데. 저도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망은 그냥 마음속의 로망으로 갖고 계시고, 이제 열심히 그냥 카페 투어를 하시면서. 차라리. 그게 더 아름답다. 돈 주고 사먹자. 네, 그리고 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다. 네. 카페를 막상 하게 되면, 생각보다 로망이 아니라, 네. 현실이에요, 현실. 치열합니다. 아주. 치열해요. 네네. 네. 치열해요. 출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돈을 벌 때는 또 많이 버셨잖아요. 많이 벌었죠. 근데 한 번에 막 몇 억씩 벌고. 예, 많이 벌었죠. 많이 네. 벌었는데, 이 돈이 들어오는 곳은요, 나를 알잖아요. 네? 나만의 컨텐츠가 뭐냐. 그 나만의 컨텐츠에서 출발할 때 네.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몇 억씩 번 거는 작가 일을 할 때였어요. 사업이 아니라 이제 틈새적으로 작가 일할 때. 네. 와. 그래서 그 작가 이제 어찌됐든 작가 공동체가 모여 있으니까 일이 들어오니까 작가 일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수입이 생겼고 그걸 다시 이제 출판과 커피숍을 하면서 또 까먹고 또 말아먹는다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나를 아는 방법을 이제 조금 살짝 팁을 드리면 10억 안 드려도 되나요? 10년 안 걸리는 거죠? 네. 네. 저는 이제 드라마를 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사람을 이제 많이 캐릭터를 또 설정하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드라마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네. 인물이 있고 배경, 환경이 있고 네. 사건이 있어요. 네. 누구나 이제 드라마틱한 삶을 살거든요. 네.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배경, 어떤 환경. 그러니까 이 환경은 재벌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정말 가난한 데서 태어날 수도 있고 예, 환경은 부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렇지만 그 환경이 있고 네. 거기에 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건들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치고 들어오니까 상처가 생기잖아요. 네네.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이 잃어버린 이 가짜인 나가 진짜 나로 착각을 하는.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하니까 네. 가다 보면 뭐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런 거죠.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사건 목록을 먼저 뽑아봐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마치 자서전을 쓰듯이 제가 이제 이거 출판할 때 썼던 방법인데 네. 사건 목록을 쫙 뽑아보다 보면 네. 본인이 스스로 찾아내지는 게 있어요. 사건 목록을 통해서 네. 내가 이때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었고 이런 상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자꾸 어느 부분에 부딪히면 이게 자꾸 올라와. 그래서 뭔가 선택할 때 얘가 방해가 돼.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얘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사업가도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사건 목록을 통해서 가짜 나가 만들어졌고 이 가짜 나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처럼 사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 가짜 나로 인해서 생긴 이 저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드라마 할 때 거절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거절을 당한 거죠. 계속 거절 당하는 게 너무 싫어. 거기에서 이걸 더 열심히 해서 더 탁월하게 써볼 거야라고 했으면 더 작가로 갔겠지만 그 거절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를 만들어 가짜 나. 예, 그래서 사업가다. 그래서 나 인정받을 거야. 그리고 난 사업가야. 난 그래도 성공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뒤에가 제가 놀랍게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부피가. 왜? 이제 잘난 척을 해야 되니까.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저를 몰랐을 때는 그래 청년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작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이랬지만 그 출발선이 어떻게 보면 이 속이고 있는 나에서 시작돼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네, 그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꼭 사업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떤 우리 인생에 네 인생의 전반적인 네. 나를 찾아 산만리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오 맞아요. 네. 나를 찾아 10년. 어떤 인물이 그 사건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죠. 이제 왜냐면 잃어버려야 다시 찾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잃어버리는 네. 걸 사람들이 몰라요. 아 너무 놀랍게 네. 그 잃어버린 걸 그냥 이렇게 잃어버린 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찾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잃어버린 걸 인식해야 되거든요, 먼저. 네. 내가 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나의 가치.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나의 재능. 그걸 찾아야지만 사실은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사업이든 공부든. 엄마들이 오히려 아이를 낳고 자기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제 아이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매스컴에 이제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의 가치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아이 둘, 딸 둘. 네. 지금 지나고 보면 그 때는 또 안 오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뭘로 잘못 매기고 있냐면, 엄마들이 왜 이렇게 허탈감을 느끼냐면, 네. 그 가치의 기준을 일로 둬서 그래요. 내가 대부분.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그렇죠, 있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 나의 경력 단절, 이거에 대한 허탈감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갑자기 육아가 너무 힘들어지고, 여기에서 피해의식도 생기고,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건가 막 이런 네. 고민도 하게 되고 네. 우울증도 오게 되고 진짜 나를 매기는 가치의 기준이 뭐냐가 이제 정말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된다. 예,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나의 기준점 그다음에 나를 찾는 과정 이걸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드라마나 스토리를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네네네. 가장 이렇게 흥분되고 고조되는 게 그 주인공의 어떤 변화되는 순간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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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갈등을 겪고 막 쓰러지고 막 힘들다가 네, 네, 네.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렇죠. 변화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드라마를 쓰는 입장으로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라마를 보듯이 나의 인생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걸 부감샷이라고 하거든요. 네. 부감샷. 전지혁 작가 시점. 너무 좋았어요. 네. 이게 뭔가 부감샷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부감으로 내 인생을 좀 들여다봤을 때 나의 캐릭터는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주인공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쵸? 쟤는 의협심 강하고 다혈질에 말도 거침없이 하고 직선적이고 알잖아요. 딱 보면 쟤랑 결혼해야 되는데 쟤랑 쟤랑 너무 잘 맞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약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캐릭터는 이래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사실 내 인생을 조금 부감샷으로 보면 가장 큰 장점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길이 보이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갑자기 이렇게 나무나 어떤 우리가 벽을 만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건에서 갈등의 요소인 거죠. 넘어야 될 걸림돌인 거고. 네네. 사건은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답이 안 보여.
어. 그러니까 숨 막혀. 답답해. 이게 나의 현실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나의 인생을 드라마처럼 봐라. 객관적으로. 드라마처럼 봐라. 드라마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인생 철학. 내 인생을 드라마처럼 봐라. 10년 동안 보셨어요. 10년 동안 벽에 있었습니다. 벽에 딱 붙어 계시다가 네. 이제 조금 부감으로 올라와서 글 쓰기 싫어서 사업 3개 했다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자,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이제 마치 가파른 산을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가면 사실은 그냥 내리막길이 바로 떨어져요. 이제 이건 생각 안 해봤죠. 이게 실패예요. 이제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실패에 대한 인식, 그 인지가 인생을 이 개념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를 못 넘으면. 이걸 이렇게 해서 넘어서 다행히 이렇게 이 한 고비를 넘으면 되는데 못 넘을 때가 많잖아요. 네네. 요 중간 지점에 와서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패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이 인생은 이렇게 이 층계의 구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 평탄한 길이 이제 나오면 있고. 그냥 그때는 호흡을 가다듬고 걸어가는 길이고 네. 다시 이제 올라 우리가 또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인계점을 넘는 맞아요. 지점처럼. 그러면 다시 평탄한 길에서 한 번 더 또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네. 그 과정인데 우리는 이걸 이 계단식의 그 인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의 구조로 바라보니까 실패했다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걸로 아는 거죠. 네. 진짜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1년에서 3년의 준비 기간 그냥 흘려보내는 3년이 아니라 자료와 발품과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아이템 기록과 이런 것들 자료들을 막 많이 모아서 그렇게 해도 이제 힘든 게 사업이라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창업에서 세 가지 포인트. 네. 나를 아는 거. 네. 재정적인 여유 갖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거. 준비하는 거. 네. 그거 없이 하셨다가 10년 동안. 피를 많이 보신 우리. 네네. 최영자 작가님께서. 네. 네. 나와서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아마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나 지금 그만둬야 되나? 막 그러신 분들이 이 방송 보면서 굉장히 많이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정말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앞으로 또 최영자 작가님의 행보가 너무 기대되고요. 네네. 네. 열심히 글을 써야죠. 사업하지 말고. 글 잘 쓰나 안 쓰나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려주세요. 네, 최영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여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옆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엄마니까.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 라디오.